비니 비스포크. 오늘의 요리 꽃게솥밥엔 티라미수. 계란과 에스프레소 등 티라미수 재료부터 꽃게솥밥 재료까지 좀 많죠? 자, 오늘의 주인공 비스포크 냉장고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게 등장. 정말 비니미니합니다. 아, 문 닫기. 우선 보글보글 끓는 물에 통통한 꽃게를 넣어주세요. 미니 게도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넣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쌀을 불려줍니다. 슉슉, 슉슉, 슉슉슉. 오, 스케일 차이 보이시나요? 잘 익은 게는 살포시 VIP 대기실로 모실게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꽃게 육수로 솥밥을 준비해주세요. 기다릴수록 맛있어집니다. 삶은 꽃게 등딱지를 분리하고 칼로 툭! 저기는 툭! 썰어서 부드러운 속살을 발라주세요. 잘 발라둔 꽃게살은 밥 위에 올려 함께 뜸을 들일 거예요. 요렇게 뚜껑을 닫고 맛있게 뜸들이는 동안 쪽파를 파파파파파 썰어놓습니다. 이제 다 된 꽃게솥밥에 연어알을 뿌리기. 조그맣게 뿌리기. 크게 크게 뿌리기. 그 위에 쪽파를 파 파 파파파파파파파 뿌리면 완성! 다음은 디저트! 설탕과 노른자를 요렇게 요렇게 잘 섞어주세요. 생크림과 마스카포네 치즈까지 합치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과 함께 요렇게 저어주세요. 크림 준비 끝! 레이디 핑거에 에스프레소를 뿌려주고 여기는 구워주고 세팅 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제 만들어진 크림으로 이불을 덮어줄게요. 포근하게 부드럽게. 아, 2층 침대를 만들게요. 한 층 더 올려서 그 위로 다시 크림을 꼼꼼히. 아, 곱다. 이제 카카오 파우더를 카카카카 오오오오오 파파파파파파 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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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려주고 내 보물창고 비스포크 냉장고에서 1시간 굳혀줍니다. 이따 보자. 안녕. 이제 마무리. 꽃게솥밥을 예쁘게 옮겨 담습니다. 아, 맛있겠다. 요거 다시 봐도 너무 귀엽죠? 보물창고에서 완성된 티라미수를 꺼내주세요. 많이 기다렸지. 보고 싶었어. 먹기 좋은 크기로 콕콕콕. 아기 다루듯 살포시 옮기고 다시 한번 카타 오오 파파 우다 우다. 자, 완성됐습니다. 밥도둑을 통째로 가둔 환상의 꽃게솥밥. 그리고 달콤한 티라미수까지. 여기에 비스포크 큐브 냉장고에서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함께 즐겨보세요. 와, 저 디테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귀여운 걸 푹 찍어서. 아, 배불러. 커피도 좋다. 다음엔 또 뭘 먹을까?